나는 지금 언니를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늘어지고, 잠이 와. 이게 집안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형제 중에? 뭔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맞이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남동생이나 오빠 있어요, 오빠. 오빠 있어요? 네. 오빠 몇 살이에요? 한살 많아요. 한살 많으면은 82년생, 임신생 1월, 개띠죠? 예. 1월? 1월 16일생이에요. 김씨 가정으로 김씨 가정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들 장남자손 이렇게 둘러보면은 상문이 들어오거든요? 상문 누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고 내가 토할 것 같고 늘어지고 선합품이 나고 이거는 상문이에요. 그럼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엊그제. 엊그제 바로 오셨네. 엊그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도 내려와 늘어져 자마 그리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엄마 그러거든요. 지금 아파요. 중환자실 계셔.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갑자기 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중환자실 계셨던 게 아닌데. 네. 예. 할머니 가시고 나서 지금 엄마 쓰러졌단 말이에요. 가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시에 그랬어요. 할머니 동시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근데 중환자실, 아, 바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은 할머니가 가실 때 벌써 사자가 와 있었거든요. 이 조상에서 끌고 갔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당연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가셔도 되지만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 있을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 63년생 토끼띠요. 10월 17일생. 엄마가 원래 한가분이네. 엄마가 사경을 헤매야 되고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어야 되는 지금 고비 딱 걸렸어요. 지금 딱 걸렸는데 일단은 엄마를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원래 암이든 뭐든 병이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 네. 괜찮았어요. 뭐 연세 있으니까 골골 하든 아픈 데는 있어도요. 큰 병으로 그게 없었어. 엄마는.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거는 집안의 상문 초초상 날 바람이야 지금. 그리고 엄마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죽으려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냥 의식만 없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왔다 갔다 완전히 뭐 식물인간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가 정신이 들어왔다가 없다가 네. 그리고 헛소리가 나올 거예요. 무슨 네, 지금 말인지는 망상 모르겠어. 증세 예, 네, 있어요. 선망 그러니까요. 증세. 예, 네, 선망 증상이 나와. 그거는 벌써 지금 엄마가 누워 있는데 옆에 사자가 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누구 어른이 보인다는 식으로 하든 누구한테 인사를 하든 이상한 증상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내 말은 엄마 가고 또 누가 있다고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엄마 엄마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이 나왔잖아 좀 전에. 엄마만이 아니라 엄마가 가고 그다음이 또 있다. 그러니까 엄마를 살려야 돼 그랬잖아요. 엄마를 살려놔야지 이 집의 줄초상을 막아요. 엄마를 살려야 돼. 네, 지금 살리려고요. 이거는 강제로 군웅을 지금 풀어야 하고 돼요. 있어요. 군웅을 풀고 병원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의학의 힘도 빌리지만 신명님한테 빌어서 군웅을 풀고 사자를 보내야 돼요. 엄마한테서. 엄마를 자꾸 잡아가려는 사자. 근데 며칠 안 남았어, 지금. 7일 안쪽으로 보면은 또 초상이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이거 빨리 고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상문이 들걸 막아야 돼. 저희 집이요, 이제? 예. 할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가시지만 뭐 가신 거야 뭐 그렇지만 근데 할머니도 갑작인데 할머니 병원에 누워 있다 가신 게 아닌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네. 예, 거동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랬었다고 갑자기 하는데, 할머니도 갑작인데 주당이 걸렸어 할머니가. 이 조상에서 끌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증조할머니는 살아계시거든요? 네. 근데 조상에서 증조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 잘못 데리고 온 건데. 왜냐면 이 할머니가 원래 아팠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뀌어서 갔어. 그러다 보니 거꾸로 되다 보니 이 집안이 그러면 줄초상이 나요. 이러고 나면은 차라리 그러면 증조할머니는 연세가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증조할머니가 가시면 괜찮아요. 차라리 연세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이거 억울하게 이 집안에 사자들도요, 잘못 데리고 간것 같다고. 역으로 이게 뭔가 순서를 잘못 데리고 간것 같다고요. 이 바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 계세요? 네, 연락 안 해요. 따로 네. 살아서.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네. 본인도 살면서 힘들었다. 엄마도 힘들었고, 아빠로 인해서 애 먹었고 힘들었다. 이게 많아요. 엄마가 가장 역할하고 살았잖아.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본인 또한 엄마 사주를 닮지 않았냐, 그래요. 고생, 고생 자꾸 연결되거든요.
근데 아빠가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 이 김씨 가정의 영향이에요. 조상 윗대 영향으로.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또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집안에 누군가를 또 데리고 갈 때는 연세 많은 분을 안 데리고 가고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본인이 지금 다른 것보다 엄마를 살리려면 빨리 군웅 구슬에서요 군웅을 풀어가지고 사자를 떼내고 엄마를 살려놓으면 돼요. 엄마 살리고 이 집안의 바람, 풍파, 상문 바람 부는 거를요 막아놔야 돼요. 그 구슬하거나 이렇게 정성 들여 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전도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에 뭐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제가 볼땐 그래 저희 신령님에서는 이건 군웅을 풀어서 빨리 해결을 해 놓고 나야지 이 집안에 상문 바람이 없어진다 그래. 그리고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엄마 운이 또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환갑운에서 고비에 걸렸기 때문에 하필이면 할머니하고의 같은 상문에 뭔가 묶여버려서 그래요. 그래, 그거를 좀잘 풀어서 엄마를 빨리 일어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른 거뭐 신년 운세 보고 할 그게 아니야. 그냥 엄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아니, 저 보려고 왔어요. 근데, 전 지금 이거고, 전 그래도, 접으려고 왔거든요. 그 와중에도 본인인가요? 내가 아니, 저, 아까, 아니,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도 고생하고 살았지만 본인도 엄마 인생 닮지 않았냐 그랬잖아요. 본인이 엄마만큼이 그건 아니라도 왜 이렇게 홀로 단신 외로워라. 내가 총대 메고 가야 되고 내가 뭐든지 이끌어 가야 되는 사주예요, 본인이. 남자같이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다 벌어주고 네. 의지하고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집을 사기가 당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개인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달달이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은 월급을 받아요. 군인이니까 정기적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토막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본인이 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본인은 엄마 인생처럼 살아야 돼, 이제.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 덕이든 운이 좋았어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요. 이제 남편이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아오고, 뭔가 뭐 주는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이 남편조차도 좀 힘들어질 거예요, 일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야 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 될지 뭐 하실 건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요. 뭐 하실 건데? 그러니까 캔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캔들. 강사도 하고 팔고 그것도 하려고 해요. 일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네. 올해 운으로 봐서는 내 사업 문서를 잡는 운은 들어와 있고, 문서 변동이든 새로운 걸 시작하든 독립적인 운, 그건 들어와 있어요. 그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는 있어요. 일을 또 해야 돼. 안 하고는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자꾸 통이 커지고 내가 가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 누구 밑에 일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하나 차려놓고 또 체인점처럼 가맹점을 내든 지점을 몇 개를 하든 사람 심어놓고 본인이 또 하든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통 크게 갈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역할. 내가 총대 메고 가야 되고 내가 이끌고 가야 되네. 네, 차라리 그게 낫는데 이게 잘 그렇게 될 될지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집안에 상문에 바람이 꼈잖아요. 이게 좀 걷어지고 나야지 본인이 문서를 잡고 그리고 일하고 그게 돼요. 4월 달은 돼야 되겠어요. 음력 4월. 음력 4월은 돼야지 본인이 장사를 시작하든지 그게 되겠어요. 그 전에는 집안에 뭐 엄마 아픈 걸 해결하든 어떡하든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 뭐 당장에 이달에 다음 달에 사업하지는 못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음력 4월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아들이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좀 봐주세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 애가 다섯 살. 지금 아니 뭐 장난으로 아니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애라도 맞아요. 생일이요? 5월 27일, 아, 18년 5월 27일이요. 아, 이제 여섯 살 되네. 네. 무슨 생일? 5월 28일? 네. 양력이죠. 네. 27일. 얘 감당이 안 되는 애인데, 엄마가. 얘 그리고 조금 병원? 심리? ADHD인가? 뭐 이런 거? 좀 검사해봐야 될것 같은데. 차폐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정신적으로 그게 있어요. 엄마가 고생,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사주는 아니라고. 내가 처음부터 볼 때에 엄마하고의 어떤 내 친정엄마하고의 좀 다른 면이 있어도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 사주가. 그러니 애가 아파, 어릴 때부터. 얘도 감싸고 관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엄마는 평생에 얘를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근데 괜찮아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지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의학의 힘도 자꾸 좋아지고 있고 좋은 기관들도 생기고 있으니까 크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요. 많이 내년, 좋아졌는데. 내후년, 9살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얘가 8살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긴 좀 힘들다고 봐요. 들어가긴 가요. 일반 학교에 가기는 가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돼. 저 그거는 당연한 그죠?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지. 신경 써야죠.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면은 또 고비가 와요.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또 고비가 조금 더 왔다. 이게 왔다가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았다가 좀 굴곡이 있어 보여요. 23살쯤 되면 그때 가면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겠다 그래요. 근데 평생을 안고 간다 하지만 멀쩡한 자식도 평생 안고 가요. 근데 엄마가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그래도 엄마가 얘를 평생 내가 데리고 산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거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결혼하고 자식 놓고 뭔가에 평범하게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나아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또좀 고비는 있을 거예요. 학교 그렇게 심각한 들어갔다가. 그런 편은 아닌데. 난 심각하게 보여요. 아, 그래요?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학교를 들어가서 애들하고 바르게 뭐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러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거든. 일반 지금 특수학교 있다가 네네. 지금 일반 다니고 그쵸. 있는데 특수학교 있다 일반 가시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예, 지금 잘 지내고 거 그러니까 올라 지금 있어요. 이랬다가 학교 들어가면 애들하고 어울리는 문제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중학교 때에 한번 고비가 있겠고, 고등학교 때에도 한번 고비가 있겠다. 이거는 좀 좋아졌다가 조금 안 좋았다 이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거예요. 얘가 장애 등록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어요, 증이. 근데 그게 갱신을 한단 말이에요, 5년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얘도 또그 장애인증이. 나는 달고 간다고 보여요.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애매하면 안 주거든요. 그쵸. 근데 달고 간다고 보여요.